밀어 넣으면서 갉아먹고 원시의 분노 일단 밀어 스킬 교환이 되면서 자 이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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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그리고 용검까지 꺼내드는 스토커 지금은 그냥 안쪽에 대제창 잘 꺼내냈죠. 그 이거 에트나타 궁 더 눌러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상대가 아직 나오지 못했고 예. 테루를 끊어냈기 때문에 천천히 간보는 상황이에요. 공간 점유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여우길 쓰면서 합니다. 자 알파의 궁이 아직 남아있어서 카운터로 비트를 이제 올릴 생각이고요. 리비 근데 못 받았어요. 리비 일단 용감으로 깐 상태에서 안쪽 안쪽. 근데 여기 지금 딜이 없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킬러들이 포커싱으로 이거를? 네. 자 근데 확실히 인파이팅에서 워싱턴이 지금 유지력이 좋기 때문에 안 뚫리죠 안 뚫리죠. 아, 게다가 또 숫자 차이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워싱턴이 여기서 좀 이득을 봤습니다. 자 리비 돌아와서 조중력을 넣어주고 있어요. 그 덕분에 좀 거점에 시간이 끌리고 있습니다. 자 리비 얼마나 이득을 볼 수 있나요? 최대한 좀 시간을 버텨주면서 도박이 돌아올 때까지 끌어야 되는 에테나타 레이기인데요. 전술 조중력 일단은 끝난 상태입니다. 네. 워싱턴 갈가먹어야죠. 네. 오! 아 치어가 가요. 하나씩 밀어내면서 포킹하면서 밀어내면서 가야 되는 워싱턴입니다. 네. 거점 넘어갔습니다. 진통매틱스 이후에 들어오는 걸 확실히 녹일 수 있는 그런 궁극기가 있거든요. 야 근데 테루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잘 버텼어요. 네 플로라가 변수 되게 많이 만들어내줬고 들어오는 거 잘 받아냈어요. 맞습니다. 오히려 하나씩 하나씩 갉아먹게 되면서 여기까지 만들어냈고요. 자 변수는 여우길이거든요. 뛰어들었을 때 여우길로 정리를 못한다면 막 빙벽에 막히고 막 대지의 창에 막 정리당하고 이런 것만 아니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자 양팀 다 일단 궁극기가 조금씩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말씀해주니까 필더의 여우길 돌았고 창이 뚫어버리느냐 방패가 들어오는 걸 후리느냐 자 용광 그리고 원시의 분도 창이 들어가서 뚫고 있어요 뚫고 야하, 있어요. 너무 날카로운데요. 방패가 완벽하게 가동되기 전에 그냥 뚫어버렸기 때문에 네. 안됐죠 안됐죠. 뭐 여기서 진짜 자 증폭매트리스 또 올렸고 또! 잡고 아~ 야 이게 좀 각이 나와야 뭔가를 하는데 그게 좀 잘 안되고 있죠. 저 성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자 지금 자 역습 한번 보나요? 나노용금 알파이가 한번 들어가자. 너무 잘 쏘는데요? 앞쪽까지? 네. 근데 소외창? 하지만 그냥 숫자에 서밀립니다. 그쵸 밀어내기에 불과했기 때문에 정리가면 됐습니다. 자, 이 기회를 워싱턴은 영원히 살려야 돼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받아칠 수 있는 궁극기가 여럿 있습니다. 이 넓어진 광자 방벽 자 템포로 잘 들어왔어요. 깔고 순간이동기로 그 중간에 포인트를 다 없애버렸거든요. 자 빈트는 몸 빈트 전에 한 명 가세요. 자 빈트 안전하게 빈트 다 밀어 공간 다 밀어냈어요. 맞 빈트인데 숫자가 부족합니다. 다 붙었고요. 대제창 이게 오히려 장점이죠. 자리아로 막 자리아 데미지를 막지 못하지만 결국엔 저 푸시 누가 막을 건데? 그러니까요. 네, 들어가는 거 못 막잖아요. 밀고 들어가는 거 막 네. 탱크처럼 막 밀고 들어갔는데 저거 막을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그마 돌덩이. 아 강착으로 캔슬 시키는 거 말고 없어요. 거점은요. 누가 밟아요? 2% 밟을 사람이 누가 밟아요? 그래. 근데 역핀이 빠졌어요. 네. 그 다음에 누군가 던져줘야 돼요. 겐지. 겐지 2번 타자 터치. 어우 방벽. 자 거점 태그 잘했는데 자탄. 근데 불사로 케어. 어? 불사로 케어. 이거 버텼어요? 자 그래도. 네 교환. 자 이러면은 필드 궁까지 근데 치우고 잡았고 도군 잡혔고요. 알파이 체력하면 얼마 없습니다. 필드 궁 올라가면 이거 진짜 큰일 나겠는데요. 거점 마하 여기까지 남극반도 애틀랜타 레인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건 정면을 갈아버리겠다. 와. 자 바스티온을 넣고 심해로 한 번에 한 스텝을 그냥 없애버린 다음에 방황하는 동학을 녹여버리는 뭉쳐서 단단하게 한번 쫙 밀어버리겠다. 그쵸. 한 번에! 그쵸 유지력을 꺾는 거는 최강의 딜이죠. 아 워싱턴! 복구하기 전에 그냥 말살하는 것뿐. 말살하라. 네. 아니 물론 그 친구는 없지만 네, 그렇죠. 버텨? 버티기 전에 꺾으면 되죠. 네. 꺾고 깎고 찢고 그냥 다 그냥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삐삐삐삐를 외치면서 네. 와 자리 잡고 뭐 세팅하고 아니 워싱턴! 힐하기 전에 그냥 템포로 그냥 막 우다다다 들어가가지고 그냥 나가! 그냥 여기서 저리 치워! 이게 최고죠. 속도가 이게 맞나요? 네. 이렇게 뭐가 되면 이렇게 빨라요? 애틀랜타도 조합을 바꿔야죠. 그러면 워싱턴도 조합을 바꾸겠죠. 이제 어차피 상대편의 조합이 저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바스티온을 쓰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럼 네. 아예 그냥 포킹 조합 쪽으로 바꾸고 다 바꾸는 거죠. 야 이렇게! 네. 야 우리는 야, 경기 너무 재밌네요! 우리는 그냥 화물 쪽에다가 오리사랑 안아 꽂아놓고 앞에다가 겐지로 그냥 오리사 겐지 그냥 위치 바꾸면서 예. 공간 열겠다. 그 다음에 플로라로 딜 넣고 아 이게 게임하겠다! 이게 네. 이게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요것이 오버워치죠. 그렇죠. 네, 요것이, 우리가 바라던! 그럼요. 상황에 따라서 조합을 계속 바꿀 수 있는 동안 자영 힐맨! 알파이도 갔어요. 근데 어차피 하지만 알파이는 가깝고 네. 애틀란타는 생이 갔기 때문에 공간이 다 열리죠. 그리고 화물 계속 갈 수 있죠. 여기는 에코를 뽑은 이상 계속 좀 끌고 갔어야 되는 그 위치인데 저 수면총 한 방에 굴러갔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전공법으로 네. 상대편 힐량과 높은 걸로 걷어낼 수 있는 거 반대편에서 미러랑 알파이 플로랑 한 번에 가면 근데 동각이 먼저 뛰었어요. 상대가 각제니까
걸어 잠궜습니다. 맞습니다. 나노받으면서 동학이 한번 뛰어들어 봤지만 여기서 이득을 볼 수가 없었고 그렇게 되면 네, 나노가 떴으면 이제 워싱턴의 턴이죠. 마이 턴. 자 이제 각을 보면서 한번 미러가 외치고 있죠. 마이 턴. 네. 한 번에 뜁니다. 네, 여기서 잘 흘렸어요. 잘 흘렸어요. 어이 힐맨까지. 어이구. 근데 필더가요? 거의 힐맨까지 너무 잘 들어왔는데요? 이거 조금 더 봐야 될 것 네. 같은데. 플로라가 지금? 아니. 자, 립이 막아주기 위해서 탱이 없으니까 조준경으로. 네. 그러나 체력이? 체력이 없습니다. 립이, 잠깐만요. 이게 플로라가 맞아요? 잠깐만요. 체력이 없어요. 그리고 물론 테루도 보내긴 했지만 하지만 플로라가 있었습니다. 달라진 플로라. 23년 버전의 플로라는 진짜 와 괴력의 플로라였습니다. 와 작년 킥오프 클래시의 플로라. 솔저 지표 진짜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올해 플로라 솔저는 진짜 다른데요. 동훈의 비트도 곧 옵니다. 자, 알파 용공도 곧 오기 때문에 워싱턴이 가장 센 타이밍. 네, 이사님. 아샤한테 나노 알파이 용공 완성. 용. 리빈 소중격에 동훈의 비트가 오기 전에 사고가 났죠. 너무 잘 받아쳤는데요, 리빈. 비트? 근데 이 비트 다이돌 때 확실하게 못 뭉개면 나노가 와요! 자, 필더 나노 왔어요. 자, 이 나노를 동학한테 주던가 아니면 비전한테 주면서 그냥 막으면 되거든요. 틀어 막으면 되거든요. 비트 어차피 끝났고! 심지어 너네 스킬 다 빠졌지! 너네 나노도 다 썼잖아! 나노도 안 눌러줄 거야. 나노 누를 필요도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네! 자, 그래서 테로가 나노 다시. 그게 아니면은 플로라가 그냥 동학한테 날아다니다가 조준경이 그냥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나노 조준경! 쓸 수 있나요? 근데 또 나노에 커버돼요. 근데 스토커 같고. 근데 이게 이 정도로는 안 돼요. 리빗 써요. 이 정도 이득으로는 안 됩니다. 네. 나노 조준경이 두 개를 썼는데 지금은 조준경도 아니고 딜이 너무 셌어요. 네, 나노 리빗 다 막힘되고 이러면 다시 수비 성공. 일단 비질란테를 뽑아야 돼요. 유지력이 지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 지존과 뒤쪽 라인을 미러가 좀 교란을 해주면서 알파이가 화물 쪽에다가 궁 날리면서 플로라 딜각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비질란테 오른쪽 라인 일단 잡고 있습니다. 비질란테 집결 있는 상황. 일단 힐벤 통합 쪽으로 한번 더 립. 자 뒤쪽에 일단 살았고 뒤쪽 평화 다 됐어요. 네. 막아줬어요. 네. 근데 이쪽에 붙는 사이에 알파이 가요. 그래도 조준경. 야. 이러면 끝났죠. 끝났죠. 앞쪽으로 와서 미러가 비벼봅니다만 여기까지입니다. 전원 처치와 동시에 1라운드 마무리. 반대로 애틀랜타는 1차적인 거는 만들어놨거든요. 트레키리코가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가 정면에서 알죠. 소방차 앞지점을 막는 거는 일단 막아냈어요. 적을 먹은 건 은근 커요. 저기서 이제 밀어내려면 이제 궁이 좀 많기 때문에 네. 변 스킬이 나와야 되거든요. 테루 일단 불사로 한번 버텼고 스킬 많이 폈고요. 오그라다 립 조심해야 돼. 립을 주고 스토커 가야 되는데 스토커 잡았어요. 근데 2대1 교환? 근데 그 뽑히나요? 하지만 미러가 살아있어요. 대지의 창과 와. 미러. 자 그리고 동훈 지금 포지션 깨지고 좀 잡아먹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난전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워싱턴 버티는 조합 입장에서 파츠가 무너지면 공간을 줘야 돼요. 애틀랜타는 지금 이거를 밀어버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기회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영혼이 이런 상황 계속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예 그냥 여기 쓰고 워싱턴 쓰고 조준경도 눌러가지고 아예 나오지도 못하게. 나 나오지 말라. 네, 숨구멍 다 막아버리고. 나오지 말라. 네. 어이 뭐 앵커 조합 다 뽑아버리면 결국엔 그 이게 네. 뽑혔지 않느냐 지금. 갓 뽑으면 그냥 쓸려 나가는 거 아니에요? 파도에 그냥 그 쓸려 나갑니다. 맞습니다. 네. 태풍이 한번 몰아쳤다. 근데 밥? 근데 밥이 입구에 막혔어요. 밥? 용광로. 그렇죠. 밥이 입구에 막혔다. 이거는 동맥경화가 나왔네요. 동맥경화요? 막혔어요. 하긴 동학 선수가 만들어낸 거니까 동맥경화가 맞네요. 그들 애틀랜타. 립의 위도. 야 너네 어차피 안 뛰지? 그러면 더 긴 팔. 이거 한번 보여주나요, 립? 네. 와! 예! 한번 보여줍니다, 립이! 애쉬를 뽑았어요! 야! 자, 이러면 이제 그러면 뭐 막을 게 없어요. 예, 숨어야 되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한 방의 힘이죠. 이러니까 더블이 스킬 안 써요. 이러니까 막 겐지 넣고 앞에서 막 뭐 해라 이런 게 하는 거예요. 상대 막 위도우도 쏘고 막. 그리고 여기 지금 네. 우측도 완전 뚫려버렸고 2층 완전 먹었습니다. 애틀랜타 이러면 가불기죠. 애틀랜타 레인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니네 뭐? 버티는 탑 조합? 앵커 조합? 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우리 위도우 프리들인데? 아니 이재원! 네 위도우 프리들 막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 지금 어떻게 할 건데? 네. 어쩔 건데라고 외치고 있어요. 창으로 막힌 돼요. 투창으로 하면 되지. 하지만 힐벤. 하지만 네. 근데 동훈 잡혔고 그리고 여기서 미러도 잡힙니다. 이러면 2점. 예. 그러니까 뒤에서 확실하게 저렇게
그러니까 지금 미러는 투창을 날리지만 여기 축창을 날리고 있거든요. 자 여기도 상대가 맞도 워싱턴이 맨 처음에 총 쐈잖아요. 아 그랬더니 순간입니다. 애틀랜타가 대포 쐈거든요. 그랬더니 네. 플로라도 대포로 대포 대 대포. 네. 아니 저쪽에서 미사일 들면 우리도 미사일 들어야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사거리 싸움으로 가? 나도 위도 못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어 나도. 네. 이러면 근데 자존심 싸움이죠. 네. 여우길에 그냥 궁 갈리고 용광로 앞쪽 자 여우길을 뒤쪽에 깔았는데요? 태양장렬 어 뒤에 플로라 대제창! 오! 아 뒤에도 너무 잘 붙었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연계 플레이가 좀 들어가는 네. 것 같죠? 그러니까 애틀란타 레인이 플로라 딜각을 막고 뒤쪽을 윈선 킬코로 그냥 끊어낸 다음에 돌아오는 사이에 그냥 그 뒷라인이 견뎌서 립으로 변수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걸 지금 미러가 너무 잘 막았어요. 맞습니다. 네. 자 젠바티를 뽑아내는 쪽과 젠바티를 지키려는 쪽의 움직임 어떻게 가나요? 어떻게 가나요? 자 결과는 어떻게 가나요? 자 들어가서! 자 갑니다! 아 근데 여기 일단 도구 뽑았고 어 근데 뜬금없이 잘 피했어요. 네. 되게 잘 피했어요. 근데 이 다음에 필더가 증폭매틱스 깔아주면서 딜각을 지우고 한 번에 들어갈 건데 미러 군과 테러 군까지 가야 돼요. 한꺼번에 안쪽 들어와서 딱 빠졌어요! 이 파이팅 상황! 이러면 계속 밀고 갈 수 있죠! 자 워싱턴 비비면서 다음 턴 봐야 돼요. 어쨌든 아직 거리가 있기 때문에 미러와 테루궁 아슬아슬해요! 자 테루 초월로 비벼야 돼요! 밟아야 돼! 초월로! 비벼야 돼요! 비비지 못하면서 결국 애틀란타가 이깁니다! 동학이 밀어버렸습니다. 넌 못 지나간다! 첫 싸움 중요해요. 가운데 거점이 안으로 파여있기 때문에 2층 지점인 여기에서 좁은 구간에서 많이 좀 전투를 하고요. 지금 애틀란타 레인이 앞쪽에 자리를 잘 잡았기 때문에 네. 워싱턴이 들어올 때 좀 많이 맞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잘 파고들었는데요. 자 이제 좁은 구간이 좀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파이가 필드에 그리고 립까지 제거해냅니다. 밀어! 웨칭턴에 이득을 상당히 많이 받죠. 네, 웨칭턴에 그냥 갈아버렸어요. 네. 66%면은 거의 밟는데 77%는 못 밟을 확률이 되게 그래 순간 이동기라 밟나요? 아, 그 빠르니까 네, 빠르니까 한 번 더 밟아보겠다. 그리고 궁이라도 빼야죠. 첫 포인트는 줄 수가 없다 지금 이 얘긴데 못 밟았어요. 자 이러면 다음 것좀 넘어가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궁을 그냥 걸면서 리스폰을 막겠다는 판단 어차피 왔으니까 네. 한타를 하고 궁이라도 빼면서 리스폰 만드는 판단이거든요. 한번 가보자. 네. 자 일단 알파인 잡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사룩까지 사룩 대박 이거 빠져나가자. 시오 비트 올라갔고 카운터 잘 들어갔고 이러면 이제 동원의 성격 때문에 워싱턴이 어쩔 수 없는 패배가 될것 같죠. 네. 야 사륵은 정말 잘 들어갔었는데 아, 치유의 비트가 있었습니다. 네. 입에 감자 방어도 있기 때문에 갈라놓고 갈 수 있는 애틀란타 레인인데 야 들어오는 거예요 사고가. 그러나 동학이 살았어요. 거기다 동은 D2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돼요. 네. 그리고 동학 다시 올라가고 플로라가 없더라도 심포메틱스 근데 잘 막았는데요. 네. 광자 방도로 잘 막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워싱턴 궁극기 쓸 거 다 썼거든요. 근데 네. 남아있는 거 지금 스토커에 온 거 지금 이 정도로 말리게 되면 비비기도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자 미러가 남아서 하나 보내긴 했습니다만 어라? 진영이 많이 무너졌죠 워싱턴. 이미 60%? 이러면 운전하게 못 와요. 누군가가 비벼줘야 되는데 비비기에 좋은 조합도 아니기 때문에 네. 워싱턴 선택을 해야죠. 어떻게 가나요? 네. 여기서부터는 사실 비빈다고 해도 승산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탱이 너무 느려요 지금. 애매하다는 판단이 네. 내려졌나요? 그래도 가나요? 간다면 궁 빼는 거거든요? 이거 다음 거점 보는 거 아닙니까 움직임 자체가? 자 이거 왔어요. 왔네요. 네, 그리고 터치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터치 일단 됐고. 터치 됐고. 사륙에서의 밀어. 네. 사륙이랑 근데 비트랑 교환되고 네, 들어오는 입구가 너무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터치가 너무 어려웠죠. 네. 네. 말씀해주시는 것처럼 이제 고철 처리장이네요. 예. 네. 궁극기 상황은 확실히 워싱턴 더 좋긴 좋아요. 네. 배관의 바로 그냥 위쪽 가로 세로 지역에 걸렸기 때문에 무난한 대각이 아니라서 애틀랜타가 괜찮은 구조가 됐어요. 고철 처리장. 네. 먼저 들어왔죠. 자리 세팅도 했고. 네. 정크야드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자 워싱턴 사륙이 잘 들어가야 돼요. 증폭매틱스 이후에 비트 뺄 수 있나요? 야 2층 올라가서 일단은 증폭매틱스 일단 올려놨어요. 잘 숨었어요 근데? 네 비트 자 비트를 견디고 난 다음에 사륙각을 봐야 되는데 자 덮치는데요 아 근데 덮치는데요! 동학의 궁이 너무 예쁘게 와 근데 이거는 지금 완급 조절 너무 좋았는데 증폭매틱스 턴에 뭉치러 들었다가 볼인들이 역비트로 치고 나가는 그 타임이 너무 좋았어요. 맞습니다.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거점도 50%를 바라보고 있고요. 이거 사륙이 결국에는 좀 변수를 내야 돼요. 사륙 비트가 있고 상대편에 지금 궁이 좀 없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밀고 들어가는 게 세서 이번에는 저거 다 긁는 한이 있더라도 거점을 좀 가져와야 되는 워싱턴이거든요. 못 갖고 오면은 또 거점 내주는 겁니다. 네, 반대로 애틀란타는 궁 빼면 돼요. 어차피 거점은 90% 올라갈 겁니다. 네. 광자방벽 올라갔고요, 립.
뒤쪽에 플로라가 견제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앞쪽이 지금은 진군을 많이 못했어요 워싱턴. 아, 근데 플로라 잡히면 뒤쪽에서 못 빠졌어요. 못 빠졌어. 숙면에도 못 빠졌죠. 어? 이거 거쳤다고 할 수 있나요? 그래도 눌러야죠. 그래도 눌러야죠. 일단 눌렀고, 있으니까. 일단 눌렀고. 네, 비트도 있으니까 가야죠. 자, 호응이, 호응이. 네, 불사. 네, 사륙이 지금은 잘 들어갔고 체력 폭도가 안 됐던 상황이라서. 네. 워싱턴이 좀 이득을 챙기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러면 사륙을 일단 이득은 봤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거점은 99%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워싱턴이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 자, 각을 좀 신중하게 보다보니까 용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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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어! 내진 못했어요! 오, 자, 근데 하나, 하나! 하지만 네, 교환이 계속 이뤄지고 있어요! 그쵸. 알파이 3! 알파이 3킬! 65! 엑스칸타 이거 리스폰 좀 안 좋게 말렸죠? 자, 그래도 이게 순간이 동력 올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75%? 어, 충격이 빠졌어요! 이러면 스토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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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리러 왔어요? 살았고! 자, 거점 터치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거점 터치 되면은 어, 용감! 대포 용감! 스면서 갑니다! 대포 용감! 어, 네, 하나! 그리고! 선 넘었죠! 와! 터치! 됐어요! 워싱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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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여기는 큰일 났죠! 줘야 돼요! 아니 이러면 투자하고 다 투자하고 지금 뺏긴 형국이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앞에 가서 스토커를 정리하면 5대4니까 접겠지 싶어서 민 건데 미는 판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스토커가 본인의 판단과 피지컬로 뒤집었어요. 야 이러면서 2점 확보. 애틀랜타 레인. 어 이거는 저거 먹었어야 됐는데. 그쵸? 네. 이 점수 되게 큽니다. 맞아요. 왜냐면 지금 궁극기 상황으로 봤을 때 트렌트레인이 지금 비트도 오죠. 대지의 창 오죠. 좀 있으면 광자방법도 옵니다. 게다가 하필 재련소가 떴어요. 지금 리스폰 지역에서 고철 처리로 올라가는 길에서 재련소가 떴기 때문에 네. 멀어요. 대각이에요. 그래서 애틀랜타 먼저 갔어요. 이러면 거점 지역 쪽 좋은 자리에 애틀랜타가 먼저 먹죠. 또다시. 네. 또다시. 여기로 개전해서 뚫어야 되는데 치오 비트도 있는 상황이라 애틀랜타가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가운데 구멍이 뽕 뚫려 있습니다. 맞아요. 여우길로 일단 진군을 하긴 했는데 치오 해킹을 걸었는데 이들을 못 봐서 밑에 결국 올라갔고요. 밑에 올라갔고 알파이야. 아, 유지력의 차이. 유지력의 차이. 아 이게 워싱턴 이렇게 말리나요? 아 이게 이렇게 되네요. 네. 아까 동부 경기에서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 플래시 포인트는 진짜 주실 것 같다. 이게 랜덤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좁은 구간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라인이 연기 좀 해줘야 될 것 같은. 어 EMP! EMP! 제거가 안 돼요. 그러면서 진풍 매트리스까지. 어 근데 잘 끊었어요. 네, 여기서 됐습니다. 근데 알파이가, 약간 늦었는데 알파도 너무 잘 돌아주긴 했는데 네. 아 정면이 무너져요. 이득 교환은 애틀랜타레인 쪽에서 만들어냅니다. 네, 결국엔 진풍 매트리스가 깔린 상황이었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좀 반으로 갈리다 보니까 손해 많이 봤죠. 맞습니다. 백킹을 날리긴 했는데 잡히지 않았었던 동아. 밟으러 와야 되는데 밟을 사람이 일단 한 명! 일단 밟긴 밟았어요. 네, 쏜보다 다음에는요. 네, 버틸 수가 있나요? 비트 찍고 루시우! 추가! 밟았어요. 추가! 밟았어요. 일단 2번 타자 됐고 자, 3번 타자! 3번 타자! 3번 타자! 3번 타자! 멀어요! 3번 타자 없습니다! 스코어 3대 역시 아웃! 엔터테인입니다!